다음 단계까지 지금 됐어. 그 다음 단계까지. 이제 또 그 다음 단계까지 갈 거야 이제. 잘하는데 왜 못하는 척을 해? 감정 있는데 왜 없는 척을 해? 하고 싶은데 왜 안 하고 싶은 척을 해? 그게 문제라고요. 내가 여기 오는 친구들한테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게 그거야. 왜 자꾸 척을 해? 왜 척을 하는 거야? 왜? 다윗의 별이라는 노래가 재밌게 되려면 주고받고 하는 게 있어야지. 감정이 불러일으켜서 감동이 돼서 소통이 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. 근데 지금 보면 안 나와. 본인이 얼마나 하고 싶어 하는지 안 나온다고. 그러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죽이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. 이게 상상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뭐가 되는데. 그러니까 사실은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충분히 나오는데 내용적으로 진행을 하면서의 긴장감을 더 가지고 하게 만들어야 돼요. 그게 뭐냐? 숨소리. 그리고 그 숨을 포징을 시키는 거. 포즈도 한번 주고, 그 다음에 뭐야? 더 보내보고. 왜 그 소리를 질러야 되는 부분을 자꾸 가성으로 넘어가? 삑삑삑 소리를 한번 내보라고. 아우 아파. 아우. 크레션도와 데크레션도와 되려면 앞에 작은 표현이 나와야 확 큰 표현이 나온다고. 근데 이거를 요런 표현을 하고서 하면 크레션도 크게 어때? 작아지잖아. 이렇게 극대화시키려면 여기를 확 작여. 이렇게 줄이고 싶으면 여기를 확 크게 만들어. 그래야 극극. 그게 뭐야? 화작성 있는 거잖아요. 바뀌지. 너무 잘했어 지금. 알아듣네 지금. 똘똘하다고. 수용성이 있어요. 지금 뭔가 해보려고 한다고. 실수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니까. 어차피 필 꽃은 피게 돼 있어. 꽃 피어야만 하는 것은 꽃 핀다. 자갈 바탕 뭐야? 자갈 비탈에서도 돌 틈에서도 어떤 눈길 닿지 않아도 라이노 군체. 필 꽃은 핀다고. 거짓말 치지 말란 말이에요. 안 필 것처럼 그러지 말라고. 같은 느낌의 동의어가 반복되잖아. 그러면 바꿔줘야 돼. 살아서 있으면 두 번째가 더 강해야 되겠지. 흐름상 그렇다고. 근데 지금 똑같은 느낌. 음악은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데 똑같이 가니까 안 되는 거야. 재미가 없다고. 그러니까 본인이 울컥해야 되는데 울컥 안 한단 말이지. 뭐냐? 왜? 참잖아요 그걸. 컨트롤을 한다고. 컨트롤을 하면 안 된다니까. 그리고 가만히 서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. 여기서 한 사람 그렇게 하던데요. 아이 그건 나중에 하고 몸을 움직여가면서 그걸 해봐야지. 움직이면서 숨을 더 줄 수 있잖아.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 뛰었다가 쳐봅시다가 할 거 아니야. 그러면 노래 부르면서 그 감정이 나오려면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? 손도 마찬가지고. 나는 지금 앉아가지고 노래도 안 부르는데 혼자 막 이러고 있는데 이러고 무슨 아이아이처럼 그렇게 부르고 있어. 아유 소름 끼쳐. 본인이 그 자기 숨을 쉬면서 그걸 해봐야지. 그리고 좀 울어요. 좀 울어. 어떻게 안 울 수 있어? 이거 얼마나 이 노래를 하면서 안 울 수 있냐. 뭐 남의 거 보면서 부르지 말고 자기 하면서 아이고 나 좀 해봐봐요. 갑니다. 괜찮아 어쩔 수 없었잖아. 괜찮아 지켜야 할 게 있었잖아. 별들이 못 찾고 없었어. 나는
말만 들으면 눈물 날 것 같은데 표정을 보 지금 하고 있는 동선을 보면 확게 왜 안 움직여? 움직이라니까. 움직여봐야 다음 시간에 또 할 거 아니야. 내가 이번 주에 제일 많이 얘기한 게 뭐냐면 수업하면서 원더. 원더가 무슨 뜻이에요? 그래! 알면서 이거 봐! 왜 본인이 틀리다고 생각하고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이거 아니면 어떻게 하시라고 하냐고! 맞는데! 알고 있는데! 궁금하다!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내가 그 다음 걸 얘기해 줄 거 아니야. 원더는 궁금하다. 원더의 또 다른 뜻. 경이롭다. 궁금한 게 있어야지 경이롭다고. 호기심이랑 궁금한 건 다른 거. 호기심은 반짝하는 거 그냥 뭐지 하는 거고 궁금한 거는 기다림으로 있다가 계속 파고드는 거 궁금한. 문경에서 여기까지 왔을 때 그 기다림이 있다고요. 궁금해. 저기 잘 가르치는 곳일까 궁금해. 내가 저기 갔을 때 잘할 수 있을까 궁금해.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야.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숨이 바뀌고 있어. 원더 경이로워 지금. 그럼 그걸 이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. 왜 멈추려고 그래. 어떤 사람이 그럴 때잖아. 야 새는 날개가 있고 마음대로 다 다닐 수 있는데 왜 한 곳에만 머물러 있을까. 제가 그래서 인용 많이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. 갈매기의 꿈. 전화단. 비행 연습을 그렇게 해. 엄마가 뭐라 그러지? 야, 제발 좀 평범하게. 다른 애들처럼, 다른 갈매기들처럼 제발 좀 평범하게. 그 대열에 껴가지고 날아가잖아. 전화단이 뭐라 그러게? 엄마, 나는 그냥 나는 법을 알고 싶은 거예요. 세상을 알고 싶은 것 뿐이에요. 본인 인생이랑 비슷하지 않아? 갈매기 조나단이랑 서희랑 비슷하지 않냐고. 여기서 더 발견을 해서 더 키워가지고 더 넓은 세상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걸 수도 있다고. 장점을 극대화해줄 수 있어. 자신감 불어넣어줄 수 있어. 궁금한 거 경이롭게 만들어줄 수 있어. 그럼 움직여요. 그래야 바뀌어. 때보다 소리는 좀 불안정한 건 분명히 있어. 확실하게. 그런데 움직임 가져간 것만으로도 지금 너무너무 잘한 거야. 그게 안 해본 거 지금 하는 거니까.